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원래 그 지태지리지 컨텐츠로 그 북한의 그 교통 환 북한의 그 교, 현실적 교통 현실과 관련해서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준비를 했어요. 자료 사진도 구해놨어요. 지금 저말 꼬이는 거 보이죠? 그 근데 자료가 준비가 다 끝나고 그때가 한 내가 23시가 조금 넘었어요. 네, 채팅방 오신 분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자료 준비 다 끝나고 자 이제 핸드폰 알림 좀 확인 좀 하려고 핸드폰 화면을 켰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확인하는 게막그 팝업 알림들 있잖아요. 그 팝업 알림 중에 뉴스 속보가 있어요. 근데 그 뉴스 속보 보고 진짜 완전히 빡 돌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방송 켜는데 시간이 좀더 걸렸고요. 좀 뭔가 좀 약간 지금 제이 상태가 약간 릴렉스를 좀 시킨 상태예요. 릴렉스 시킨 상태에서 지금 방송 켜느라 아주 지금 힘들어 죽겠고요. 맘 같아서는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19금을 걸고 그냥 아예 좀 약간 그좀 약간 독서를 좀 퍼붓고 싶기도 한데 19금 건다고 해서 그게 욕하면 또 이제 정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19금 거는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그술 먹방 하거나 그리고 이제 조금 그 BJ의 의상이 조금 야하다거나 그둘중한 가지가 19금이거든요. 욕하라고 19금 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카카오 TV도 이제 술 먹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몇 유튜버 분들의 그 제보에 의하면 어쨌든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맘 같아서는 진짜 빡쳐서 술 먹방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도 제가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저 당국대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굉장히 빡친 상태에서 방송을 켰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이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약간 좀 진짜 내가 빡쳐서 비속어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뭐 굳이 그 정지 먹을 수위로 욕을 하진 않잖아요, 제가. 워낙에 제가 태생적으로 제 입으로 욕을 많이 안 뱉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저는 뭐 다른 BJ분들이 약간 그 정지를 먹을 것 같은 수위로 욕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채팅창에서 그런 식으로 BJ들이 엿먹이려고 회방을 놓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BJ를 회방을 놓기 전에 저는 미리 강퇴를 시켜버리죠. 네. 저는 사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패드립 치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정지를 먹기 그 전에 손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고요. 어쨌든 북한은 5월 24일에 그 길주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이제 없앴어요. 드디어 없앴어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북부 실험장을 그 완전히 폐기했다. 그 영변 실험장은 그 영변에 있는 그 시설은 폐기가 됐죠.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그 뿌리 오다 그 영변 거기는 이미 없앴어요. 그래서 갱도들을 안쪽부터 다 깨기 시작해서 결국 갱도 입구까지 폭발시켜서 그 무너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갱도들을 다 없애버렸고요. 아, 한국 기자들 갔어요. 결국 마지막엔 껴서 가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갈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뭐냐 서울공항에서 그 김포공항 말고 저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그 군시설이에요. 서울공항은 그 서울공항에서 원산공항까지 정부에서 태워줬어요. 갈 때는. 그리고 이제 올 때 정부
비행기 편은 아마 차마 못 띄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마 올 때는 일단은 중국 기자들하고 같이 북경으로 했다가 아마 거기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관측 설비들 연구소들도 다 없앴고 경비 시설도 다 구조물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철수 처리했다고. 네, 성남에 그 공군 시설이 있어요. 정확히 어딨냐면요. 지방도로 23번 있잖아요. 그 지방도로 23번 도로가 있어요. 강남에 그 세곡동 사거리 있잖아요. 그 세곡동 사거리에서 그 판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세곡동 사거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서울공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탄천 쪽이 복정동으로 나가면 당장은 탄천 쪽에 뭐가 볼게 없거든. 그 이유가 서울공항 때문이에요. 한 분당 갈 때까지는 탄천 걷는 길이 솔직히 재미가 좀 없어요. 분당 들어갈 때까지는. 그렇고, 하여간. 그리고 이번에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은 없었어요. 방사능 물질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생태 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어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인간적으로 즐겨찾기도 좀 눌러주시고. 근데, 이제 멀쩡했던 갱도 두 개가, 이제 확인이 됐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폐기를 안 했으면, 정말 위력 큰 지하 핵실험이 또 일어날 수 있었겠다. 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실험장을 폐기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서 했다는 티는 보이는데, 그런 티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일단은 세계에 알려진 핵시설들은 이제 없앴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핵실험장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비공식적으로는 몰라. 나중에 위성사진으로 찍히는 게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당 입장들도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은 환영하는 당이 있고,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약간 그런 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 표명이 될수 있지만, 핵을 폐기한 게 그거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추측을 하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이제 호텔에 복귀해가지고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을 하겠다 하곤 해요. 왜냐면 현장 생중계는 못했거든요. 현장 생중계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자들은 확인을 했다는 거. 그래서 원산의 호텔 로그 복귀하는 대로 일단은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은 폭발로 파괴됐고 철거제 건물 내부는 비워졌다. 먼저 장비는 제거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검증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폭발을 지켜보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기자들은
폭발 전 갱도들 안에 설치됐던 폭약을 볼수 있게 그 초대를 받았다. 뭐 폭약은 받대요. 그리고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는데 갱도를 파괴할 만큼 강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전문가는 없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500m 떨어진 곳에서 봤대요.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아, 밑장빼기라고? 하여간 그렇고, 셋, 둘, 하나, 펌프 했는데, 펌프, 푹, 쾅. 했는데, 그래서, 목재로 만들었던 그 관찰용 오두막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래서, 그, 핵무기 연구소 부소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대요. 직접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풍계리는 이제 확실히 없어진 건 맞아요. 장소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 길주에, 그 함경도에서 사실 길주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길주가 옛날에요. 옛날에는 함경도가 아니고 함길도로 불렸어요. 함흥하고 길주하고가 이제 그 주요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함경도의 경성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함경도로 바뀐 거예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잠깐만요. 잠깐만, 이 사진 지금 빼도 되겠죠? 잠깐만, 제가 하나만 좀 빼볼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그 원래 준비했던 사진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원래 오늘 제가 북한의 그 교통 실황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트럼프가 저를 아주 엿을 먹여버리네요. 트럼프가 아주 BJ를 엿먹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엿먹일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밤이고요. 네. 자, 위성 사진. 트럼프 대통령 된지 얼마나 됐다고 뭐 벌써 재선 얘기를 해요. 그냥 탄핵. 참고로 미국 대통령 중에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던 경우는 일단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약간 탄핵 움직임을 그 보이니까 사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빼박인 거지, 닉슨은.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하원에서는 올라갔어요. 근데 상원에서 부결돼 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참고로 그 미국에서는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도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진 않아요.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국은. 하원에서 통과하면 상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유럽 지금 오전은 아니죠?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 위성 사진 있는 거기거든요. 근데 저기 노란 동글뱅이가요, 핵실험장을 없애는 행사를 관측하려고 만들어 놓은 전망대래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래서 시설은 폐기가 됐어요.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시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나서 그 12년 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폐쇄된 1번 갱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에 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폐기가 됐을 때만 해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하는 언론이 있었는데 23시에 속보가 떴죠. 자, 일단은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직통 전화는 지금 할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통화는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통화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맥스썬더 훈련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스썬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비행 훈련을 안 해요. 오늘은 그 사후 강평하는 날이에요. 사후 강평이 있는 날이에요. 원래 우리 그 전술 훈련할 때요,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 뭐 전술 훈련할 때 마지막 날 보통은 그거 하잖아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 그 뭐냐 뭐 훈련 상황 이런 거안 내고 그냥 그 부대 뭐냐 그 부대 이동하는 그 텐트 안에서 간부들끼리 그 회의하고 그 사후 강평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일단은 그러고 왔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 1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품은 아마 해체를 했나 봐요. 빈 껍데기만 없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에 그 뭐냐 기계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이렇게 해체를 했나 봐요, 부품을.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형 시설들 막 조립한 거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사 풀고 해체해야 되는 거막 그런 거. 그래서 백악관에서 서한을 보냈어요. 일단은 영어 전문이 있어요.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편지 전문. 한번 제가 영어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His Excellency Kim Jong-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Dear Mr. Chairman, we greatly appreciate your time, patience, and effort with respect to our recent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relative to a summit long sought by both parties, which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June 12th in Singapore.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to us is totally
irrelevant. I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being there with you. Sadly, 슬프게도.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긴 계획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Therefore, please let this letter serve to represent that the Singapore Summit, for the good of both parties, but to the detriment of the world, will not take place. You talk about your nuclear capabilities, but ours are so massive and powerful that I pray to God they will never have to be used. I felt a wonderful dialogue was building up between you and me, and ultimately, it is only the dialogue that matters. Some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그러니까 뭐 보고는 싶다는 거야. 아니 지금 싸우시면 지금 저 채팅방 아예 얼려버릴게요. 좀 얼릴게요 잠깐만. In the meantime, I want to thank you for the release of the hostages who are now home with their families. That was a beautiful gesture and was very much appreciated.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most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The world, and North Korea in particular, has lost a great opportunity for lasting peace and great prosperity and wealth. This missed opportunity is a truly sad moment in history. Sincerely yours,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기서 서신의 내용을 좀 주로 보면요. 지금은 이 오래 준비된 만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 당신의 최근 성명에서 보인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에 따라 지금은 만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언젠가는 만나기를 고대한다. 집과 가족에게 돌아온 인질들을 석방해 준 것은 감사한다. 라고 했네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여지는 남겼어요. 여지는 남겼는데요. 그 그러니까 백악관의 말로는 회담은 할 거야. 근데 그날은 아니야.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바라온 그 6.12 회담과 관련해서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 당신을 거기서 만나기 매우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들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이 매우 거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핵 능력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한다. 이 세계 그리고 특별히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다.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하라.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기 고대한다.
억류됐던 인재들 석방에 집으로 보내준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제스처였으며 매우 평가받았다. 이미 22일에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 안 할래. 아마 다음에 할 거야.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 무슨 관점으로 마음이 바뀌라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뭔 말을 했길래? 선언 배경. 이상징후가 있었어요. 그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문제는 5월 16일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가 열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원래 16일에 하기로 했었던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북한이 연기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맥스 한미 연합 훈련했다고. 그리고 미국은 핵 먼저 포기해. 그러면 보상해줄게. 이거고 북한은 우리가 급하다. 좀 뭐냐 조금씩 뭐좀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외무성의 제1부상이 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연기를 밝혔을 때그 얘기를 했어요. 핵 포기만 강요하러 든다면 대화에 흥미가 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나 서울신문은 아니에요. 그렇구요. 근데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아주 좋은 일일 것이다. 만약 뭐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뭐 괜찮아.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 외무성 부상이 또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않겠다면 뭐 딱히 뭐 붙잡지는 않겠다. 근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발언을 북한이 태클을 걸었어요. 자, 부통령을 자극했어. 몰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대통령이 커버를 쳐줬을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부통령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부통령을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러니까 이 비핵화 해법 과정에서 의견차가 정상회담에서 얘기하기엔 아직 좀 힘든 얘기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북한이 주장하는 핵 폐기 그 방법을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다. 약간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실무 접촉은 아마 계속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담 가능성은 계속 열어놨기 때문에, 그 어차피 비핵화를 일단 들어간
만큼 실물 접촉은 그러니까 미국의 판단은 그 북한이 아직 뭔가 과감하게 그 내려놓을 준비는 안 됐구나. 해경 이거 갖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그 트럼프의 뜻을 한번 좀 찾아보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그 파악하려고 일단 아마 지금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요, 이 시간에 청와대에 지금 긴급 소집이 떨어졌어요. 지금 NSC 상임위원들 지금 새벽인데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긴급회의 해야지. 지금 요 상황이면. 당연한 대응이고. 그래서 지금 긴급회의에 들어갔고요. 지금 23시 30분 기준으로요.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씨가 갔고,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씨가 갔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 씨도 호출됐고, 통일부 장관 조명균 씨도 호출됐고, 국방부 장관 송영무 씨도 호출됐고, 국가정보원장 서훈 씨도 지금 다 호출됐어요.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씨도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소통수석의 경우는 NSC 상임위원은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 언론 브리핑 해야 되잖아요. 그 언론 담당하는 사람이 이 윤영찬 씨예요. 국민소통수석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그 같이 꼈어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신 읽었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 오전이죠? 미국 동부가 지금 오전이에요? 아니, 아까가 오전이었어요. 미국 동부가. 그래서, 일단은 미국 동부 지구 시각 기준으로, 이제 아침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뭐, 읽었다는 거. 글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엿먹일 수가 있을까? 그럼 날짜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아니, 분명 핵시설을 없앤 날에 왜 앞에 얘기를 할까요? 왜 하필이면? 취소하더라도 좀 다른 날에 하지. 왜 하필 이거 핵시설 없앤 날에? 자, 좀 지금 관련 소식들을 좀더 제가 더 열어보고 있고요. 일단은 관련 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처리는 아마 오늘 오전에 아마 뭐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아마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심야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야근이거든요. 일단은 긴급회의인 만큼 트럼프, 우리는 북한 위협에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만 한다.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왜 하필 핵실험장을 없앤 날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다른 날이라도 좀 하지 왜이 날에? 왜 하필 요 날일까요?
타이밍 참이 역같죠. 일단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할 줄은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근데 문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귀국한 다음에 SNS에 올렸어요. 문 대통령이 뭐 김정은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뭐이 글을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런 글을 SNS에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겠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북한하고 미국의 그 입장차를 좀 좁혀보려고 이제 문 대통령이 중간에서 이제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 계획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일단 문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제 바로 통화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개헌안도 폐기됐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알 길이 없네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이거를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꼭 이거 어려운 건왜 우리가 대통령이 다 해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폼페이오가 북미 회담 취소에 대해서 한국에 사전 통보했느냐 이런 여부가 기자들 질문에 있었대요. 하지만 노코멘트 했대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참모들이 아직 김정은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글쎄요.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NSC가 소집이 됐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긴급 상황이에요. NSC 소집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긴급 상황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던 대북 정책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 그래서
하긴 여태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면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한 말이,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줘라. 해서 회담을 아주 안 하겠다는 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아주 안 하겠다는 것은 분명 아닌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으로서는 쉽게 뭔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외무부가 그렇죠. 이번에 지들이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유감이다. 그렇고 폼페이오가 하는 말이요, 국무장관이잖아요. 우리는 이 회담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했다. 그렇고 협상이 진행 중인 건 맞는데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를 했다. 그리고 폼페이오의 말로는 북측이 앞으로 나가려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는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언제든지 전화해라.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래서 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한 이후 김정은이 그 북한에서 주석과 회동했고요. 그리고 5월 10일에 그 미국 사람 3명이 폼페이오하고 같이 귀국했고, 그다음에 5월 10일에 역시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5월 10일에 그 계획이 있음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16일에 맥스 썬더를 그 뭐냐 문제 삼아서 고위급 회담에 무기한 연기한다. 그리고 그존 볼턴의 대북 발언을 비난하면서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라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재고를 하겠다. 아, 그 문통령이요? 이미 속보 아니에요. 그거 이미 한물 갔어요. 이미 지금 NSC 소집돼 있어요.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 정상회담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가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착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양보하지 않겠다. 공식 입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미국 기자들도 이 폐기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거는 핵폐기 문제하고는 별개로 그 비핵화 과정에 대한 약간 그 방식의 문제거든요. 둘이 그 서로의 방식. 일단은 청와대는 분석 중이고요. 일단은 NSC는 그 긴급 소집이 됐고. 근데 이거는요, 한미동맹을 고려하지 않았던 트럼프의 책임이 좀 커요, 솔직히 이거는. 트럼프가 계속 그 말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CNN이 핵폐기 장난질 친다고 기사 쏟아낸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말실수를 한게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의 핵 능력이 더 강력하다. 북한은 이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핵을 보유한 국가가 이런 얘기를 한건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반된 내용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미국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렇고요. 나왔네요. 지금 한줄 기사들만 나오고 있네요. 지금 한줄 기사들만 나오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외교 문제 해결이 어렵다. 글쎄요. 에휴. 또 이제 오늘부터 엄청 난리가 나겠구만. 뭐야, 왜 사진만 떠? 대통령. 지금 한줄 자막만 계속 뜨고 있네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실시간 뉴스를 제가 틀어놓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에서는 계속 그 여기 정리돼서 올라오는 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 회의는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긴급 회의를 더 오래 할 수는 없죠, 솔직히. 왜냐면 지금 시간에 잘라고 했던 사람들 불러놓고, 그래서 지금 뭐 장관들 다 불러놓고, 전문 떴네요. 아, 뭐야? 하나, 둘, 셋, 넷. 왜 다섯 문장밖에 없죠? 정상간보다는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 가기를 기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은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거 뭐 어디 확인해 볼수 있는 데가 없나? 해도 되려나? 아, 네, 들어가세요. 아, 베트남 왔다가 부산 가요?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멘붕이네요. 잠깐만요. 아니야, 이거 풀 영상 말고 지금 대통령 브리핑 이런 거 없나? 그거 없나? 그 대통령 브리핑? 지금 유튜브에는 정리가 안 됐나 보네요. 트럼프가 2,300만 주민들이 해방된 날올 거다. 그건 또뭔 자극이래? 잠깐만요. 이거 좀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자세한 뉴스는 곧 이어진다. 뭐야, 그럼 아직 상황 정리가 안 끝난 거야? 미국 얘기도 나오네요,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하고 준비돼 있다? 지랄을 하네. 뭐, 그러하고요. 잠깐만요. 정상 직접 대화? 일단은 지금은 뭔가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은 없어요. 이제 회의가 이제 막 끝나가지고요. 청와대 입장.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데 대해서 매우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네. 일단은 국민소통수석이 회의를 참석을 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바로 발표가 나왔겠죠? 그쵸? 미국의 군사를 통한 해결은 반대한다. 참, 지금 백악관 AP통신도 계속 지금 속보가 뜨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하고도 좀 지금 통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려면요. 어느 쪽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야? 약간 지금 그 시차의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직 지금 뭔가 자세한 분석 얘기는 지금 없어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아마 그 뭐냐 아마 오늘 밤 이제 우리나라 그 종합뉴스 시간이 좀 지나 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한 바퀴 정도 분석이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지금 미국도요, 지금 정당별로 반응이 달라요. 그, 하원 의장이 폴 라이언 그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그 위스콘신주에서 선출된 의원인데 하원 의장이 북한 정권은 안정성에 대한 약속에 의무를 품게 할 방대한 이유를 오래도록 제공해왔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훨씬 더큰 정도의 진지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공화당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척 슈머는 이제 미국의 뉴욕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거든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지속 가능한 것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그 정상회담을 우려했다. 정상회담이 재구성돼야 된다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지속적인 북한 핵 능력 제거를 성취하기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거는 트럼프가 제대로 준비한 게 없어서 취소된 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그 북한이 좀더 나서 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북한을 탓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고 있어요. 슈머 원내대표가 한 말이요. 대통령이 북한과 타협하고 찬사받고 사진 촬영 기회를 얻고 싶은 나머지 강력하고 지속하는 합의가 아니라 빠르고 나쁜 타협할까봐 걱정된다. 셀카 찍을 기회를 얻고 싶은 나머지. 그렇고. 내가 지금 맘 같아서는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트위터를 한번 쫙 그냥 읽어보고 싶긴 한데 그러다가 내가 빡칠 것 같아가지고. 에, 그거는 지금 내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내가 빡칠 것 같아서.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뉴저지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 씨하고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빌 넬슨 씨는요. 대통령에게 회담 무산의 책임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야 입장이 미세하게 달라요, 지금. 그것도 우리랑 똑같아. 여야 입장 다른 거는 걔네는. 그리고 걔네는 정당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메인 정당이. 우리는 메인 정당이 몇 개야, 지금. 응? 응? 원내 교섭단체만 해도 몇 개니 우리는. 그래서 메넨데스 의원은 외교의 기술은 협상의 기술보다 어렵다. 넬슨 의원은 회담 취소는 전체주의적 독재자 김정은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 톰 코튼 의원, 이 사람은 미국 아칸소주에서 당선된 사람인데요. 북한은 협상에서 전적으로 양보만 요구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대통령의 결정이 김정은의 속임수를 꿰뚫어 본 것이다. 누가 대통령 편 아니랄까봐. 그리고 네브래스카주의 벤세스 상원의 의원 역시 공화당 출신이고요. 김정은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다. 대통령 취소 했다면 취소한 옳은 결정을 내렸다. 하여간 지금 네 일단은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의견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더민주하고 자유한국당이 현재 공식 입장을 보류하고 있어요. 지금 공식 입장 보류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두당 모두 지금 새벽 중에 발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신중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정당들이 지금 속보 터졌는데 지금 당장 입장을 안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거 시즌이니까 그렇죠. 어제부터 그 뭐냐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답은 없네요. 당사자들의 진심. 일단은 문 대통령은 진심이고, 김정은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또, 약간 우리나라하고의 약간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트럼프는 좀 내가 좀, 응? 트럼프의 머리를 좀 한번 좀 뭐냐, 개복 수술 좀 해보고 싶어요. 응? 머릿속에 뭐가, 한번 트럼프의 뇌구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뇌구조 테스트.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은 청와대 공식 발표는 났고요. 잠깐만요. 제가 SNS 좀 상황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청와대 SNS를 한번 공식 대한민국 청와대 청와대 SNS에 올라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0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돼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아까랑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왜 문제 2인을 쳤는데 왜내 페이스북 친구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 문재인 공식 문변 1 문변 풍경 바람과 빛의 아름다움이라는 글을 9시 그
오후 3시 57분에 올렸거든요, 대통령이. 좀 뭔가 암시하는 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고요. 청와대에서 SNS로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계획했던 지태지리지 그 북한의 그 교통 현실에 대한 그런 컨텐츠는 일단은 유보하게 됐네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획한 컨텐츠는 못한 거고, 이 몰라 기껏 지태지리지 오랜만에 또 제대로 준비 좀 해봤더니 준비가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가 저를 아주 그냥 엿을 먹여버리네요. 아우 이런 진짜. 아 내가 지금 이거 뭐냐 방송만 아니면 내가 진짜 트럼프한테 딱그 법규를 시전하고 싶지만 그랬다간 나도 지금 정지를 먹을 거죠. 그래서 안될것 같고요. 아마 여기선 법규 시전이 안될것 같고 트럼프한테. 네, 일단은 제 그런 이 트럼프가 엿먹인 거에 대한 제 입장 표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갑작스럽게 지금 제가 오늘 해야 될게 너무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저께 동영상은 너무 그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풀영상 채널을 올렸는데 오늘 거는 제가 그냥 본 채널에 시사진단 컨텐츠로 그 올려놓도록 할게요. 당연히 시사진단 컨텐츠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댓글을 안 받아요. 댓글을 달수 없게 닫아놓고요. 그 오늘 얘기에 대해서 일단 되게 일단은 잠이 안올것 같네요. 당장 잠이 안올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거 상황 좀 끝나고 나면 좀뭐 언론사들이 뭐 지들끼리 또 알아서 또 자체 분석 뭐 이런 거다 하겠죠. 그거 좀 상황 좀 지켜보고, 그리고 오늘은 또 공교롭게 다저스도 경기가 없어요. 다저스 경기가 없어요. 일단은 그 오늘 메이저리그 일정 좀 제가 좀 중계 소식 그 다이렉트 소식 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 다이렉트 송출이 어떤 소스가 되는지 한번. 자, 좀 여러분 잠깐만 좀 화면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지금 하네요. 아, 그러면 저 지금 바로 이거 경기 넘어갈게요. 여기서 녹화 끊고 그 다시 보기 나누고 그 오늘 에인절스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 경기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녹화 여기서 끊을게요.